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할 텐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 크게 챕터는 4개, 그러니까 영역은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세포학하고 유전학, 그리고 동물생리학, 식생분진, 이런 과정하고 똑같이 나눴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세포학 파트는 다 줬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혹시 안 풀어본 사람들 있을 텐데, 안 풀어본 사람들도 한번 풀어보고, 미리. 그리고 요번 주에는 아무래도 세포막까지 나가기도 시간상 힘들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나가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포호흡 전까지, 효소까지는 나가고, 세포호흡은 아마 다음 주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까지라도 나가고. 그래서 각 챕터 끝날 때마다 지금 챕터가 여기 써 있는 게 하나하나의 챕터죠. 여기 보면 생체 구분자 첫째 챕터, 세포 구조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챕터들 쫙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세포 구조 효소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 전주에 그 주에 해야 되는 문제는 그 전주에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문제 풀면 시간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문제 푸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풀었던 것처럼 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빠르게 한번 풀어본다라는 생각으로 풀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리 풀어봐야 뭐 그 더 좀 뭐 수업 시간에 그 내용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더 될 테니까. 자, 유전학 파트는 세포 분열부터 이제 유전학 파트 하고요. 그리고 동물 생리학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진화분류 생태 식물학 파트,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2주 동안 할 거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도 같이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빠르게 푸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문제도 원래는 그 이러한 서술형, 지금 여기서 보면 200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바뀐 지가 14년도, 17년도 지금 4회까지 봤고 9년도 대비에서 13년도, 2013년도 대비까지는 객관식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14년도 이후 4개년도는 다 풀고 앞에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만 딱딱 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다 준 상황에서 또 어떤 건 안 풀고 그래 안 풀고 그냥 넘어가기 그래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는 다 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문제풀이랑 기출문제까지 다 하면은 석 달로는 조금 부족해요. 실제로 얘네들 양이 한 넉 달치라서 최대한 뭐 속도를 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풀이하고 이론 정리도 하면서 문제풀이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챕터 끝날 때마다 풀고, 그래서 오늘은 생체 고분자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 풀고 세포막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출제 비율이 이 세포학 파트에서는 20% 잡았는데 그 20% 잡은 이유가 여기 객관식일 때 문항수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뭐 전체 28문제 중에 한 대여섯 문제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 미만인데 서술형인 경우만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략 한 25% 정도 출제 비율이, 특히 이제 2016년도 대비 때는 두 문제, 2017년도 대비 때는 다섯 문제라서 한 서너 문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세 문제 예상하고 세 문제 정도 예상하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리고 나온 거 보면 생체 고분자는 뭐 이때 좀 안 나오긴 했지만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럼 효소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 크고요. 뭐 광합성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광합성에서 나오고. 근데 요거 믿고 고기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세포 구조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포 구조는 너무 지식형이라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세포 구조를 알아야 동물생리 파트를 알기 때문에 세포 구조 내용적인 것도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 세포막 같은 경우도 동물생리 파트에서 그 수송체계 1차인지 2차인지 이런 것들 있죠. 특히 배설계 같은 경우에 뭐
배설계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NACL이 뭐 가는 상행지하고 굵은 상행지에서 수동과 능동 그런 개념적인 것만 좀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특히 이제 광합성 파트에서는 그 광합성의 기작을 알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실험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신경 써서 보면 되고, 요번에 광합성 나온 거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양자수율 관련돼서. 뻔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됐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좀 약간, 범위를 약간만 넓혀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각 챕터별 출제 영역 한번 정리한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게 이제 내가 이론, 시간에 나간 것들, 키워드 또는 소제목 그런 것들만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어떤 거 배웠는가 좀 알게끔 해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내용을 넉 달에 걸쳐서 심화 과정만 넉 달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기본 과정 두 달에 걸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섯 달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별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이 키워드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니까 공부할 때도 키워드 딱 봤다가 이런 내용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런 내용 보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키워드 같은 거 더 써서 나중에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볼 때 아, 첫째 챕터에는 이런 내용, 두 번째 챕터는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서른 챕터까지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축약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많아 보이고 이거 언제 공부해 이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각 소제목 또는 뭐 키워드별로 기출이 어느 파트에서 됐는지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12문항이 나왔어요. 2002년도 이후부터. 그리고 뭐 생물 특징이야 그냥 개요적인 거니까 한번 쭉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방정식 직접 방정식을 쓰라라는 거 나왔었죠. 뭐 이거는 뭐 유도하는 과정 알면은 뭐 이건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나머지 이 단백질에서 pKa, pI값 얘기 나올 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자기 교수님이 이 문제를 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점수 주려고 문제 냈다고. 근데 틀린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러니까 방정식 그냥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탄수화물 펩티도글리칸 구성하는 거 유람액 엑시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나왔었고요. 이거 되게 문제가 간단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탄수화물보다 지질 뭐 이런 건 나오진 않고 단백질에 주로 단백질에서 주로 나오죠. 단백질 파트 보면 다 PI값, PKa값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단백질 정제 과정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염석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솔팅 인, 솔팅 아웃, 솔트 아웃이라는 방법을 써서 용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리하면 그 다음 단계는 투석 과정을 거쳐서 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뭐 갤력화라든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제 과정 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서열 결정은 객관식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효소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립신하고 키모트립신, 그다음에 펩신, CMBR 이런 것들 최소한 어느 부분을 절단한지 정도는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그 진화분류 파트에서 종분화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명법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죠. 그게 원래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걸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파트에서도. 그러니까 절단 위치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 좀 알면 되고 요 전화 관련돼서는 우리 이따가 그 적정곡선 얘기할 때 요번에 확실하게 적정곡선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정도로 뭐 PI 개념만 좀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산과 관련돼서는 DNA, RNA 특징적인 것 좀 변성, 재생 요거 좀 알아두면 되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뭐 능동 수동이냐 그리고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개념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포막 수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해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그리고 약 그 특정한 기출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범위를 넓히세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산화 NO와 관련돼서 요번에 나온 게 아르기닌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르기닌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 NO를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을 할때그 반응물에 해당하는 그 아르기닌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나머지는 뭐 나중에 또 그리고 세포의 구조는 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쭉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지금 간단히 본다면 뭐 세포 구조도 보면 문제가 자주 나왔어요. 근데 객관식일 때 좀. 9년도에서 13년도가 객관식이죠? 다 객관식 위주로. 그래서 뭐 예전에 문제가 어떤 게 나와, 요 회수 경로, 요런 것들, 좀 표적화, 요런 것들 좀 신경 쓰면 기입형 문제 정도로 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효소 같은 경우는 뭐요 VMAX K-CAT에 따른 그 억제자, 그래서 경쟁적 억제, 아니 그 가역적 억제자 네 종류 있잖아요. 경쟁적 억제자, 불경쟁적, 비경쟁적, 다음 혼합형. 그 KM하고 VMAX 알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되고. 세포호흡,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면은 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특히 이제 요 여기서도 보면은 짝풀림제, 억제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커플링된 그 조건만 알면 되죠. 전자 전달과 ATP 합성을 연결하는 것이 수소이온 농도 구배다. 그 사실만 알면 요 문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효와 관련돼서는 실험적인 것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특히 요거 다 실험적인 거예요. 객관식일 때 문제가 나왔죠. 보통 저런 실험적인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는 뭐요 명반응과 관련돼서, 명반응이 이제 전자 전달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광업하고 관련돼서는 시프하고 캠 관련돼서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양자 수율 연관돼서 문제 나오는 거. 요거 좀 신경 쓰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요번에 또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런, 항상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과 관련돼서는 뭐, 여기 나온 것들 위주로 좀 보면 돼요. 요번에 이제 아르기닌을 물어본 게 17년도, 신호 전달하고 무관하게 정말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좀 약간 범위를 넓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해서 뭐 세포학 파트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키워드 위주로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합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트로덕션 파트니까 요 기출 문제 지금 보면은 1번, 2번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세포학 파트 해서 몇 문제를 했냐면 67문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때 이렇게 미리미리 보세요. 그래서 혹 이론 과정 때 이제 기출 문제를 안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다 알아서 하니까 체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요번에는 기출 문제랑 단원별 문제풀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챕터 1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여기 있는 문제는 기출이 된 부분이든 안된 부분이든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이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 이론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요. 특히 집중적으로 공부할 파트는 아까 얘기한 요약본 보고서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고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좀 익히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은 이제 미트디트나 피트 문제를 이제 변형한 문제들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이론 내용 정리하는 데 도움되게 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면은 가설 유도과학 개념 잡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가설 유도과학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가설 유도과학.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 유도과학은 문제 풀때 개념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실험 문제든지 간에 항상 나오는 내용 보면 가설, 이 사람이 왜이 실험을 했는가를 찾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발견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 가지고서 문제 나오지는 않죠. 개념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이 문제 풀고요. 그 용어 정리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설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일단 얘는 관찰을 했어요. 물질 A 때문에 T세포가 증식을 촉진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 관찰할 내용을 보면 자, A라는 애가 있고요. 이 A가 처리가 됐을 때 T세포 증식을 촉진한다. 요 자체를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T세포 증식에 인터루킨이 관여한다. 그 인터루킨이 어떤 게 관여할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인터루킨2가 관여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 면역학에서 다 배웠었죠? 인터루킨2. 인터루킨12는 어디서 배웠었죠? 인터루킨12 같은 경우는 그 도움 T세포 1, 2 나눌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의장 세포가 도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분비신호하고 접촉신호가 있었죠? 그래서 분비신호에 의해서 도움 T세포 1이 분화가 되면 세포성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대식세포라든가 뭐 세포독성 T세포 그리고 B세포. 특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도움 T세포 1이 그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한다. 나중에 우리 또 면역계 문제 풀면서 또 그런 얘기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 배운 거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그러니까 앞부분 내용 배울 때 뒷부분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공부할 때 또 찾아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터루킨2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그러니까 인터루킨2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 증식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A에서 인터루킨2가 발현되면 T세포 증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대조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A를 철회하지 않은 게 음성대조군이고요. 양성대조군이라는 것은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대조군은 인터루킨2를 특정한 물질이 인터루킨2의 증가를 항상 유도하는 경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B라는 것이 인터루킨2의 증식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B가 이제 양성대조군으로 쓰이는 거죠.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미 논문에서 발표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얘가 왜 이런 실험을 했을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왜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라는 것만 좀 빠르게 캐치를 하면 실험 문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어쩌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가나다라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해보죠. A가 없는 거니까 얘가 음성대조군. 그리고 B가 처리된, B라는 것은 항상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니까 얘가 양성대조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 A가 처리된 배양액에서 배양을 했대. 그러면 얘가 실험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음성대조군은 A를 처리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T세포를 배양을 했더니 발현량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X축값과 Y축값 이것을 항상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Y축값. 이 종속 변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인터루킨2의 발현량이다.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물질 B, 물질 A를 각각 처리했을 때. 그러면은 B는 양성대조군이니까 A가 B만큼 발현량을 증가시켰으니까 물질 A는 인터루킨2를 증가시킨다. 만약에 B가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적은 값이다. 그럼 이 실험 자체는 잘못된 거죠.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처리하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를 할 때 이 무처리하고 이렇게 물질 A를 항상 비교를 해서 얘하고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개념만 잡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험 문제 푸는 거니까 처음 보는 실험 문제라 하더라도 가설만 제대로 찾으면 대조군 찾고 가설 찾으면 여러분들 뭐
결론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가설은 무엇이냐? 그러면 A에 의해서 인터루킨2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T세포가 증식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실험의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 변인 통제를 위해 어떤 물질의 처리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하겠는가? 자,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의 그 독립변인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작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독립변인 중에 특정한 변인만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변인이라고 하죠. 이거 이따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그 조작변인 하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물질의 처리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하느냐? 그럼 물질 A 처리하는 것 또는 B의 경우 또는 B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실험군이니까 A 하면 양성대조군까지 고려를 하면 B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3번 이 실험에서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에 해당하는 것 각각 써라. 그러면 이 경우는 나, 음성대조군은 가 맞죠? 이렇게 개념만 잡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는 B를 처리한 거, 나는 A를 처리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자, 개념 한번 용어 정리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용어가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종속변인 찾아라 뭐. 독립변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독립변인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변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제변인 또는 변인통제에 대한 개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요 기본적으로 알면 되죠. 이거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거예요. 어떤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독립변인은 물질 A, 물질 B 이런 것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자, 그래서 얘를 본다면 A를 처리한 거, B를 처리한 거 또는 뭐 저러한 T세포를 배양을 할 때 배양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세포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 독립변인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이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배양 조건 또는 배양 조성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독립변인들 중에 우리가 조작한 게 조작변인이죠. 그래서 조작변인은 하나만 처리해야 되는 단일 조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조작 변인 이외에 조건은 모두 동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서 문제, 실험 문제 나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 종속 변인이라는 것은 Y축 값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 데이터, 실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이 무엇이고 Y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뭐, 특히 이제 양성대조군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 제대로 됐는가, 실험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대조군 실험. 개념만 잡으세요. 외우진 말고. 여기서 딱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내가 이제 이러한 그 가설 유도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실험 문제 풀 때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 그 실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찾으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기본적인 거죠. 생물학적 기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이제 물이죠. 그래서 물 분자의 기본 개념. 자, 극성 분자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럼 왜 극성 분자를 띄죠?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 음성도 볼 때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여러분들 고분자를 구성하는 원소 네 가지가 이렇게 산소, 질소, 탄소, 수소고요.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핵산하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지질은 질소가 없이 요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얘네들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은 산소가 가장 크고요. 수소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탄소하고 수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미비해요. 그래서 화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들은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니까 극성을 띈다라고 표현하지만 생물학에서는 탄소하고 수소 간의 결합은 극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학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있으면 극성을 띠지 않는다. 비극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수소가 질소랑 산소하고는 극성을 띠고요.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소와 산소하고도 극성을 띠게 됩니다. 서로 공유결합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극성 분자다. 뭐 물이니까. 물은 H2O니까. 그래서 수소와 산소 간에는 극성을 띈다. 그 정도 개념 잡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용매라는 것은 극성 분자에 대해서 좋은 용매. 비극성 분자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가 아니죠. 극성 분자에 대해서 좋은 용매고요. 그래서 수소 결합 형성하면 높은 기화율 때문에 체온 조절 할 수 있고요. 강한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생체 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위는 어디냐면 물수송. 특히 이제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물수송. 여러분들 그 식물학에서 물관부를 통한 물의 수송은 증산작용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잎에서 대기로 물이 증산이 될 때 음압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니까 줄기에서 잎으로 물이 이동하고 또 줄기의 수분 포텐셜 낮아지니까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뿌리는 토양에 비해서 또 수분 포텐셜이 낮아졌으니까 토양에서 뿌리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물수송과 관련돼서는요. 단순하게 표면 장력만 작용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다 뭐 다 써버리죠, 뭐. 표면 장력. 플러스, 당연히 증산작용 필요하고요. 물분자 간의 응집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표면 장력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시에서 최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둥둥 뜨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수중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가라앉게 되고 영도시 얼음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에 뜨게 되니까 이 아랫부분은 사도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개념만 딱 잡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체온 조절, 호수 생태계 유지, 식물의 체관을 통한 체관이라고 되어 있네. 물관이죠. 잘못 썼다. 뭐 뜬금없이 체관이 물관이죠.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에 해당하는 거. 뭐 A, B, C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은 체온 조절은 A, 호수 생태계는 C, 식물의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은 B 이러면 되고요. 자, 물 한 분자는 최대 몇 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이 가능한가? 네 개죠. 그래서 여기 H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H, H. 자, 극성을 띌 때 우리가 델타라는 표현을 하죠.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 분자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많이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에서는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델타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물분자 여기에서 물분자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요 여기도 산소가 수소결합을 하고요 이런 식이 있죠 개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여기는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수소결합을 하고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H, H 있으면 수소가 여기 산소하고 수소결합을 하고 그죠? 그래서 네 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소결합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 수소결합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에서는 저렇게 응집력, 표면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물의 극성 물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자연스럽게, 즉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죠. 자, 물은 반응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주고요. 그래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 개념은 우리가 효소하고 기질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질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효소가 이렇게 있다. 활성 부위가 있을 때 물은 이런 식으로 기질에도 물이 결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활성 부위에도 물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기질이 이렇게 효소에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요. 여기 효소 엔자임. 그러면 물은 여기, 여기, 여기. 왜냐하면 기질하고 효소 간에는 여기 사이에서 무슨 결합? 비공유 결합이 주로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물분자. 이런 식으로 남은 결합하지 못한 물분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두 분자. 여기에서 한 분자, 그 다음에 여러 분자들. 그러니까 이쪽이 엔트로피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자연계의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물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잡고요.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앞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뭐 실제로 문제 나온다기보다도 이 생물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그래프가 괜히 막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죠. 요 그래프가 일단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3번. 어떤 용액의 완충력은 pH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pH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서 pH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완충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세트산이 있는데요. 이 아세트산을 처음, 이게 적정곡선인데, 처음에 아세트산을 산성화시켜서 pH가 아주 낮은 상태에 둔 다음에 아세트산 용액을, 그 다음에 NaOH를 첨가해서 pH를 점점 증가시키는 그 그래프가 바로 적정곡선이죠. 그래서 적정곡선을 그린 것이 이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A는 완충액의 완충 능력을 나타낸다. 자, 지금 NaOH가 이만큼 증가하는 데 있어서 저 pH의 변화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이 완충 능력이 가장 큰 구간이고 그것을 그냥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완충 능력이 가장 큰 이 지점을 우리가 pKa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pKa라고 표현을 하냐면 얘는 수소이온이 많을 때나 수소이온이 모자랄 때, 많을 때는 자기가 대신 그 수소이온을 받아주고요. 모자랄 때는 수소이온을 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완충액의 pH라고 했는데 항상 pH는 수용액 자체를 pH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자가 녹아있는 그 수용액의 pH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액의 pH, 다시 말하면 수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가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pH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특정 분자가 수소이온을 많이 받아주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이 늘어나지 않은 셈이에요. 그리고 수소이온이 모자른 상황에서 특정 분자가 수소이온을 많이 내주면 역시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소이온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Ka라는 것은 분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뭘 헷갈려 하냐면 요 pH가 분자의 pH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죠. 헷갈리지 마세요. 특정 분자가 수용액에 녹아져 있을 때 그 분자가 갖는 특성은 pKa라는 값이고
그에 따라서 그 수용액의 pH 변화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용액에서는 pH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pH는 수용액의 pH예요. 그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따가 우리 또 적정곡선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개념만 좀 보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죠. 산은 수소이온을 수용액에다 내주는 물질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줄 수 있는 애니까 얘가 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염기라는 것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수용액의 pH를 높여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염기고 자 HA에서 A- 플러스 H+로 될 수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이 KA라고 하는 해리 상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리 상수를 구할 때 여기다 쓸게요. 요 식 구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한 번만 딱 보고 그냥 아 그러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pH에 대한 개념 적어볼게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10 수소이온 농도고요. 그래서 얘는 14하고 0 사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pH하고 수소이온 농도는 개념이 반대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은 거, 높은 거고요. 많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pH가 14 쪽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pKa 값을 구하는 거죠. 자, Ka라고 하는 것은 해리 곡선이기 때문에, 해리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 플러스죠.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이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그러면, 자, 마이너스 로그 10 똑같이 붙였죠? H 플러스를 붙였을 때 우리가 pH라고 했듯이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이면 얘는 pKa가 되는 거고요. 이해 됐어요? 다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A 마이너스죠? 그리고 HA죠? 요거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는 로그 붙일 때 더하기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로그 10 H 플러스죠? 이게 pH죠, 뭐. pH.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 그 다음에 HA분의 A 마이너스죠. 이때 A 마이너스는 염기였고요. 얘는 산이고요. 뭐 약, 보통 우리가 이제 수소이온을 잘 내주거나 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산, 약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pH 놔두고 정리를 해보면 pH는 pKa 더하기 로그 그다음에 HA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pH라는 것은 수용액이고요. 수용액의 pH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얘는 분자예요. 특정 분자. 그래서 pKa는 원래는 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원자하고 분자들이 있게 되면 pKa 값이 변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의 활성 부위의 특성에 대해서 촉매 활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pKa가 변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일반 생물학 책에 그 활성 부위에 대한 네 가지 기능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문제가 된 거니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pKa 값이라는 것은 수용액의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얘가 산과 염기가 1대1로 존재한다면 수소이온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잘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pH의 변화폭이 크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Ka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pKa 값을 구할 때는 요 수용액의 pH하고 일치시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0이면 되죠. 얘가 0이면 돼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 또 약산 또는 약염기가 1대 1,
이 상황일 때 PKA는 이 상황이면 PKA는 특정 분자의 PKA는 그 분자가 녹아져 있는 수용액의 pH가 된다. 이거죠. 그럼 분자마다 HA 형태, A- 형태를 갖게 될 텐데 그 분자마다 특정 pH일 때 A-와 HA가 1대 1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1대 1일 때 가장 그 완충 능력이 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B 지점이 바로 PKA가 된다. 요렇게. 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뒤에서 적정곡선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쭉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pH는 pKa 더하기에요, 여기선. 그죠? 로그, 그 다음에 HA분의 A-. 이렇게. 산분의 염기 하면 되고요. 아세트산의 pKa는 당연히 B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산이죠? 얘는 염기죠? 수소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1대1일 때가 바로 pKa죠? 그러니까 B죠. 그죠? 완충능력이 가장 클 때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세트산이 혈액 내에서 완충용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실제로 아세트산의 pKa 값, 여기서 이제 pKa 값이 7근처가 아니죠? 그래서 원래 pH 7을 여기서 보면 B가 pH, 자, 아세트산의 pKa는 4.76이므로 혈액 pH 7.4에서 7.4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완충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Ka 값이 대략 pH 7 근처일 때 완충 능력으로서, 완충제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완충제 뭐뭐 있을까요? HCO3-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단백질들도, 그리고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배설계에서는 완충제로 사용, 소변 속에 있는 완충제는 뭐가 있어? 뭐가 있었죠? 암모니아. NH3가 H 플러스하고 같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소변 속에 있는 H 플러스를 NH3 암모니아가 잡아줘요. 암모늄 이온이 되죠. 그래서 소변의 pH가 너무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완충제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면 4번 문제는 뭐 중합. 여러분들 이제 그 고분자에는 네 종류가 있죠. 특히 이렇게 단량체를 통해서 합성되는 중합체에는 세 종류가 있죠. 그렇죠? 자, 세포내 고분자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 그런데 이러한 단량체의 반복적인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종류는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질은 포함이 안 되죠. 지질은 단순하게 소수성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분자들이. 그래서 네 종류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글리코겐, 핵산, 펩티드 뭐 형성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고 바로 여기다 적용해서 개념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거나 기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단량체에서 중합체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중합체에서 단량체가 만들어질 때 항상 기본 원리가 있었죠. 단량체에서 중합체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탈수 축합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중합체에서 단량체가 될 때는 가수 분해죠. 물을 더해줘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중합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중합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단백질, 뭐 탄수화물 있고요. 탄수화물이니까 이제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있는데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핵산, DNA, RNA,
그다음에 뭐 여기 펩티드 또는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프로틴. 그리고 여기 단량체는 여기는 단당류. 단당류에는 뭐 탄소 3개짜리부터 7개까지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핵산, 여기에서는 이제 뉴클레오티드. 이게 있고요. 여기는 아미노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당류, 다당류 갈 때는 글리코시드 결합이죠. 무슨 글리코시드 결합이죠? 5-글리코시드 결합. 그렇죠? 자, 우리 그 단백질의 당화가 일어날 때 5-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당화가 일어날 때는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죠? 골지체죠? 소포체는 N당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5당화, 5-글리코시드 결합.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냥 초반이니까 내가 이거 다 써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탁탁탁탁 기억나면 됩니다. 자, 핵산. 이거는 뭐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그래서 포스포디 에스터 본드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미노산 단백질 될 때는 펩티드 결합. 그래서 이 문제는 이 5-글리코시드 결합,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 펩티드 결합이 일어날 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겠는가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중성지방을 형성하는 또는 뭐 인지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글리세롤하고 그 지방산, 글리세롤 더하기 지방산, 얘네들 간에는 무슨 결합이 일어나죠? 에스테르 결합. 근데 에스테르 결합은 3영역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진정, 세균, 그 다음에 진핵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에테르 결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고세균. 그래서 고세균의 경우는 에테르 결합이고 또 고세균의 또 특징, 진정하고 진핵하고 다른 특징. 인지질 이중층이 아니라 인지질 단일층. 그 다음에 지방산 부분에 메틸기가 결합돼서 가지 구조. 이런 특징들도 있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분류 파트에서 또 문제화 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영역 구분해야 돼요. 그 기출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 정도로 정리 간단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글리코겐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글리코겐의 경우 한번 봅시다. 자, 글리코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N-1개의 그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도당이 와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근데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UDP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오죠. UDP 관련돼서 우리 설탕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UDP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글리코겐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글리코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글리코겐 이제 포도당이 N개가 된 상태. 그러면서 이때 UDP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글리코겐이 분해될 때는 어떻게 되죠? 분해될 때는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가 되죠. 1번 탄소, 포도당 1번 탄소에 인산기를 붙여서 포도당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글리코겐이 합성될 때는 UDP가 붙어있는 포도당이 와서 UDP가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UTP로부터 이제 인산기 떨어져서 UDP가 되는데 이때 이제 UDP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반응성이 커지는 겁니다. 반응성이 커지다 보니까 포도당이 글리코겐과 결합을 잘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 말고 두 번째가 핵산. DNA의 경우 한번 봅시다. 자, DNA도 마찬가지로 N-1개의 뉴클레오티드. 자, 여기서 이제 뉴클레오티드를 NTP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DNA니까 DNTP가 되겠죠? 데옥시. 자, 그러면 얘네들 DNA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DNA는 N개짜리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때
인상기, 5번 탄소에 있는 인상기 3개 중에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인상기가 그러니까 그 결합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어떤 게 떨어져 나오냐면 PPI, 이건 이제 피로 인산. 요 PPI가 다시금 또 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두 개의 무기인산으로 전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반응이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DNA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인산 다음에 두 개의 무기인산으로 다시 분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합체, 펩티드. 자, 펩티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 펩티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티드 또는 펩티드. 그리고 이제 3차 구조 갖고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단백질 그냥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유사한 개념으로. 자, 펩티드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리보솜에서 이루어지죠. 리보솜 큰 소단위체에는 E사이트, P사이트, A사이트가 있고요. 처음에 게시아미노산이 들어올 때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오죠? 바로 P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단계에 아미노악실 tRNA가 들어올 때는 A사이트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처음에 게시아미노산이 tRNA 결합된 상태로 P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tRNA가, 개념만 잡도록 하세요. tR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왔단 얘기죠. 그럼 뭐 이제 메티오닌이 올 거고, 진정세균만 예외적으로 포밀메스오닌이 오고, 보세균은 그냥 메스오닌이에요. 그죠?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진정세균도 포밀메스오닌이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코돈이 메스오닌을 암호하고 있는 코돈, 즉 AUG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포밀이 아니라 그때는 메스오닌. 그러니까 하나의 폴리펩티드에는 포밀메스오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되고 새로운 아미노산이 와서 여기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미노산이 딱 왔을 때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이 아미노산은 여기 노출된 부분이 M말단이에요? C말단이에요? M말단이죠. 고민하면 안 되지. M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C말단이 톡 끊어져요. 여기 톡 끊어지면서 여기 카르복실기 부분이 여기 M말단, 즉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M말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합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달리 표현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N인 상태죠. 이게 이제 폴리펩티드, 이게 펩티드인 상태. 새로운 아미노산이 왔어요. 결합을 하면 tRNA에 이 펩티드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누가 어디에 있는 tRNA가 떨어지냐면 펩티드에 있는 tRNA가 떨어지죠. 새로이 들어온 단량체의 tRNA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보면 펩티드는 지금 리보솜에서 tRNA에 결합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미노악실 tRNA 와서 결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펩티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펩티드는 tRNA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tRNA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요 tRNA가 여기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A하고 B 과정을 보면 여긴 됐죠. 자, 문제에서 A 과정은 중합체에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B 과정은 단량체에 있던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량체에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경우는 글리코겐하고 DNA. 이게 이제 B에 해당하고, 중합체가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경우는 A에 해당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글리코겐 기자, B 기자, 핵산 B 기자, 펩티드 A 기자. 자, 7번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UDP. 핵산의 경우에 있어서 7번에 해당하는 것은 뭐 무기인산, 피로인산 다 가능하죠. PPI 또는 무기인산, PI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펩티드 같은 경우는 tRN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죠. 자, 5번 문제. 5번은 그냥 이 구조식 보고서 이게 어떤 단당류구나. 요거 알면 됩니다. 가가 가장 무난하죠? 자, 지금 OH기가 있었고요. 4번 탄소에 OH기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O글리코시드 결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 아래쪽에 OH가 있었고, 요 아래쪽에 OH와 4번 탄소의 OH가 같은 방향. 그럼 알파형이죠? 또는 반대로 요 OH가 있고요. 6번 탄소하고 반대쪽 있으면, 반대쪽에 위치하면 알파형.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보고서, 아, 이거 알파형이구나. 그래서 알파일사결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뭐. 알파일사결합으로만 쭉 N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다당류를 형성할 텐데, 다당류에는 녹말이 있고요. 녹말 중에 아밀로스. 얘는 아밀로스에 해당하고요. 아밀로펙틴 아니죠. 아밀로스죠. 자, 아이고. 좀 작게 그려야 되나? 자, 가의 경우는 아밀로스였고요. 아밀로스는 이제 녹말을 구성하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감자를 구성하는 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아밀로스가 대략 한20%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아밀로펙틴.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지금 여기 OH가 위쪽에 있죠? 여기 OH가. 그러니까 얘는 베타형. 그래서 베타 1번 탄소와 4번 탄소가 결합하니까 베타 1사 결합이 일어났고요. 자, 이런 경우 N개가 있을 때 얘네들은 베타 1사 결합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나선형이 아니라 직선형의 셀룰로스 구성할 수가 있고요. 셀룰로스 분자 간에는 무슨 결합이 일어나죠? 수소 결합이 일어나죠. 그 수소 결합을 끊어주는 효소가 뭐죠? 식물 세포벽에 있는 효소? 익스펜신, 산성신장설. 그래서 옥신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세포 바깥, 즉 세포벽 쪽으로 수소이온이 많이 나가죠. 그때 ATP를 써서 나가는 ATP아제가 관여하는 거고. 그 옥신 수용체는 세포막에 있어요? 세포 내부에 있어요? 세포질에 있죠? 세포 내부에. 아이, 저번 주에 하지 않았나, 우리? 저번 주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자,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지, 또.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탁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문제에서 갑자기 훅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15챕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25챕터 얘기가 툭 들어오면 바로 생각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연계 지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나의 경우 한번 봅시다. 나는 뭐 N 아세틸기. 그죠? 그래서 얘는 N 아세틸 지금 이 단량체가, 요 단량체가, N, 아세틸, 아이고, 아세틸, 글루코사민. 그래서 N, 아세틸, 글루코사민. 동일한 단량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얘는 키틴. 그래서 균류의 세포벽, 또는 절지동물의 외골격. 근데 N 아세틸 글루코사민 말고 N 아세틸 글루코사민
N 아세틸 뮤라믹 엑시드. 얘네 둘이 서로 번갈아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펩티도 글리칸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 N뮤라믹 엑시드가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분자와 다른 또 N아세틸, N뮤라믹 엑시드를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연결하는 것은 아미노산. L형, D형 다 포함되죠. 그죠? 그 아미노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효소가 무슨 효소? 트랜스펩티다아제. 그 트랜스펩티다아제를 억제하는 효소가 무슨 효소? 억제하는 항생제가 페니실린. 그래서 락탐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은 그 외막을 투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람 파서티브에는 작용하지만 그람 네거티브에는 작용을 잘 못한다. 외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페니실린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암피실린. 그래서 암피실린은 역시 락탐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항생제로 그람 양성 세균, 그람 음성 세균을 다 공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의 경우 봅시다. 라의 경우를 보면 이거는 이제 가지 구조가 있는 거죠. 알파 1사결합. 여기는 알파 1사결합.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파 16결합. 이게 가지 구조 형성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가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뭐 아밀로펙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가지가 더 촘촘하게 있고요. 그 차이죠, 뭐. 자, 글리코겐이 있는 곳은 동물, 아밀로펙틴은 녹말 구성한 것으로서 식물에 있고, 글리코겐을 주로 저장하는 그 동물의 기관은 어디? 간과 근육. 그죠? 자,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드 용액이 반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요드 용액은 어디에 반응한다고 했어요? 요 아밀로스의 요드 용액이 반응하죠. 그래서 요드 반응을 하는 것은 가지 구조가 없는 아밀로스가 요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대조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색깔이 변했다. 그럼 요드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청남색 이런 색깔을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뭐 색깔이야 뭐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변화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아밀로펙틴, 저 아밀로스 요드 반응 안 일어나고요. 글리코겐 요드 반응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감자에서 요드 반응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감자의 아밀로스의 퍼센티지가 더 높다라는 얘기. 예전에 2차 문제로 나왔어요. 객관식일 때. 아밀로스에 반응한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밀로스하고 글리코겐, 누가 더 포도당을, 얘네들 분해될 때 누가 더 포도당을 더 잘 내줄 수가 있죠? 글리코겐이 포도당 많이 내줄 수가 있죠? 얘네들 포도당을 내줄 때 포도당은 한 분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한 분자씩 떨어질 때 오른쪽 부위와 왼쪽 부위 중에 어느 부위에서? 왼쪽 부위. 이 왼쪽 부위가 무슨 말단? 비환원 말단. 그래서 이 비환원 말단에 있는 포도당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가지 구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포도당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글리코겐이 포도당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글리코겐만 조금 간단히 정리하고 답 쭉 쓰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글리코겐 합성 장소, 분해 장소 이런 것들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보통 이제 동물 관련돼서니까. 자, 글리코겐 합성 어디? 합성 효소. 자, 합성 효소는 글리코겐 신세이스고요. 얘네들은 세포질에 있고요. 자, 이번에는 글리코겐 분해 효소. 자, 인산기를 붙여서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라고 하고요. 그건 세포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시다아제라고 해서 얘는 리소좀에 있고요. 자, 세포질에 있는 것은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 글리코겐 포스파타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포스포릴라제요. 가인산 분해요소. 자, 그 다음에 리소좀은 글루코시다제. 글루코시다제. 자, 글리코겐 포스포릴라제를 통해서 나오는 포도당은 1번 탄수에 인산기를 붙이고 떨어지고요. 글루코시다제는 그냥 일사결합을 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그냥 똑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됐고. 세포벽성분 따로 안 해줘도 되죠. 요거 하나만 더. 그럼 왜 포도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할까요? 간이나 근육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포도당으로 저장하게 되면 삼수농도가 높아져요. 용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용질 수가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당 10개가 있으면 걔는 10분자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포도당 10개가 하나의 글리코겐이 되면 우리는 한 분자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면 삼수농도가 낮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저장하는 이유를 보면 낮은 삼수농도를 유지. 그 세포가 터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터짐 방지.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도당의 그 농도 구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혈액으로부터 계속 세포가 포도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도 구배가 유지되니까 포도당의 유입이 용이하다. 이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제 답을 한번 써봅시다. 쭉 얘기를 했으니까. 자, 가라는 어떤 다당류인지 순서대로 써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면 얼마든지 내는데, 내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이쪽에는 좀 덜한 건지, 아니면 단백질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건지, 당과 관련돼서는 좀 적게 내고 있긴 하죠. 자, 가라는 어떤 다당류인지 순서대로 쓰시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문제에서 아밀로 팩틴 얘기는 없으니까 라는 글리코겐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래서 아밀로스. 그다음에 키틴, 다가셀룰로스. 그다음에 글리코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 식물의 저작성 다당류는 무엇인가? 구조성 다당류에 해당하는 거. 구조성 다당류면은 구조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제 셀룰로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 구조가 각각 직선형, 나선형. 자, 나타내는 이유. 자, 구조성 다당류. 다, 셀룰로스고요. 얘는 베타형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타형 포도당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직선형. 자, 그 다음에 저장성 다당류. 얘는 식물이니까 가. 아밀로스. 얘는 알파형 포도당의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형 구조.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적 두 저장세포는 어디이냐? 간, 근육. 두 세포에서 이 다당류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간에서는 혈당 조절. 근육에서는 ATP 생산. 이 주목적이죠. 그러면 근육에서 혈당 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죠? 얘는 특정 효소가 없죠. 인산기를 떼는 효소가 없죠. 어디에 있는 효소? SER막에 있는 효소. 그래서 근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SER막에 포스파타제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포스파타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은 6번 탄수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 혈당 조절 못한다. 이렇게. 자, 세포질에서
포도당 1번 탄소의 인상기가 있다가 그래서 6번 탄소로 옮깁니다. 인상기를. 그래서 그 6번 탄소에 옮겨진 상태에서 SER 랩으로 들어오죠. SER 막에 요 포스파타제가 인상기를 똑 떼주면 간에서는 나갈 수가 있고 근육에는 없으니까 인상기가 붙어 있어서 못 나가고. 자, 그 다음에 4번. 식물의 구조성 다당류. 합성요소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죠? 구조성 다당류, 셀룰로스 합성요소 어디 있어요? 세포막. 그래서 식물 세포가 세포 분열할 때 셀룰로스는 없는 상태로 두 세포 사이에 막이 형성됩니다. 그 막을 중엽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들 1차 세포벽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일단 셀룰로스가 있고 헤미셀룰로스, 팩틴. 헤미셀룰로스하고 팩틴은 어디에서 합성이 되죠? 골지체. 그렇죠? 그래서 골지 손상들이, 그러니까 식물세포 세포 분열하면, 세포질 분열하면 골지 손상들이 막 융합을 하면서 중엽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세포판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골지 손상들이 와서 세포판을 형성하고, 그때는 세포막에 있는 합성요소에 의해서 셀룰로스가 작용을 안 해, 합성요소에서 셀룰로스가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식물세포, 새로 만들어진 두 식물세포 사이에 있는 중엽은 셀룰로스가 없다. 대신 골지체에서 합성한 팩틴과 헤미셀룰로스만 있는 것. 그걸 중엽이라고 했죠. 자, 이 효소의 배열에 관여하는 세포 골격, 이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세 소관. 그래서 미세소관의 배열에 따라서 세포의 신장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세소관에 따라서 세포막의 합성요소의 배열이 달라지면 셀룰로스의 배열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포가 신장할 때 가로로 길어질지 세로로 길어질지가 결정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요거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셀룰로스, 자, 미세소관의 배열에 따라서 세포막에 셀룰로스 합성요소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포도당을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받아서 셀룰로스를 합성한 다음에 세포 바깥에다가 내보내죠. 그러면 셀룰로스가 바깥에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포 신장은 어떻게 일어나요? 셀룰로스가 배열되지 않은 요 방향으로 세포 신장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혹시라도 세포 신장, 익스펜신 얘기 나오면서 세포 신장이 일어나는데 뭐 한 방향성으로 일어나게 된다. 왜 한 방향성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또는 뭐 왜 가로 방향이냐 또는 왜 세로 방향이냐 이러면 미세소관 배열에 따라서 셀룰로스 합성요소가 세포막에 배열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포신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다당류 라는 다당류 가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포도당을 제공할 때 더 효율적이다. 그 이유를 구조와 환원성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비환원 말단에서 포도당이 한 분자 한 분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기하면 되죠. 뭐. 효소가 비환원 말단에 포도당을 분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환원 말단 수가 많은 말단수가 많은 글리코겐이 빠르게 포도당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뭐 가지가 많은 가지 구조가 많으니까 뭐 비하는 말단수도 많은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6번의 경우에서는 아까 뭐 키틴, 나였죠, 나. 6번은 그냥 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됐죠? 됐어요? 한 문제를 한참 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내용에 관련돼서 다양한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이해를 하고 용어 생각이 안 나면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저렇게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지나치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